공공기관의 울산 이전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산,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에너지 기후변화 가버넌스 조직을 갖다가 좀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특히 부산광역시나 아니면 울산광역시 지자체 그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조금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갖다 갖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역 지자체 내에 있는 그 예산 사업들을 좀 그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그 지위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반되는 부분들을 그 지원하면서 지역자치단체랑 같이 잘 협력하는 것이 그 가장 그 잘 협력해서 그 우리가 가버넌스의 그 중심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. 땅덩어리가 크고 송배전선을 갖다 까는데 왜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투입해야지만 가능한 나라들.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.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알제리라든지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특히 개도국들 중에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우리 같은 중앙 집중식 전원보다는 이 독립형으로다가 이렇게 배터리 비용이 설사 2차 전지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 저장 장치를 해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전화선을 갖다 다 깔아가지고 이걸 했지만 지금은 그냥 셀폰이 훨씬 더 예? 보급이 됐잖아요.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거는 그런 독립된 별로 그렇게 이런 그 광역망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채산성이 있어요. 신재생에너지가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하나의 모델 사업 형태로다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네 나라는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설치 안 하게 되면은 뭐예요? 시험을 갖다 해놓은 필드 테스트를 갖다 한 데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치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확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만 열어주고 네. 그 다음에는 그 시장이 수출 산업화로다가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이 국내 보급보다는 산업 육성에서 수출 전략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. 석유 시장에 그 유리세를 갖다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석유의 수요가 그만큼 또 늘어날 거고 석유로 되는 거는 또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갖다가 많이 쓰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위가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곤란 지구적인 그 환경 문제에서도 굉장히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그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력 시장의 문제는 전력 시장의 문제로서 끝을 내고 또 유류 시장은 유류 시장의 문제를 갖다 가지고 해결을 해내야지 두 개를 종합해 가지고 연결하다 보면은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에서 커피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오른 부분을 뭐 쌀값 인하로서 뭐 조절해 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투입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는 있지만 그 개별 시장의 문제를 서로 전가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왜곡이 될 수 있다 시장들이 시장이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우리가 RPS라고 해가지고 그 신재생에너지 그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는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설비를 가진 그런 발전 사업자들한테는
전체 발전량의 작년에 이제 2%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2022년에 가서는 10%까지 전체 발전량의 10%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공급 의무화를 시켰고, 그 다음에 태양광 100만 호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은 약 한 40% 정도의 그 정책 보조금을 갖다 지급, 설비 보조를 갖다 해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, 또 일반 건물이나 뭐 이런 쪽에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을 갖다 지급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보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의무 규제를 갖다 통해서 이제 가고 있고, 특히 또 공공기관들은 전체 그 국민들보다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공공기관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그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증개축을 갖다 할 때 전체 에너지 소비 예상량의 10%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다 하게끔 그렇게 그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. 최근 그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체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전기를 갖다 절약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오전에 방문했던 울산의 그 모 기업의 경우에는 모 회사의 그 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kW를 줄이기 위해서 그 실내 모든 등을 그 10시부터 12시 피크 때 끄는 그런 그 현장도 보고 돌아왔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다소 혹시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현재의 그 위기 전력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특히 그 가정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전기 절약을 해서 모아진 그 국민 기금을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그 소외계층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이런 그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